뭐 우리나라 시장이 뭐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세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기는 하지죠. 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첫 번째가 주거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주거는 그만큼 또 인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그런 또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근데 하지만 이제 가족 구성원이 가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좀 키우기 위한 좀 좋은 환경에 또 살고 싶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헤지적인 부분에서 뭐 투자의 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적어도 내집 하나만큼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노후를 또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여유가 조금 되신다면 하나 정도는 더 가지고 계시는 게내 자녀를 위해서 또는 내 미래의 노후를 위해서도 충분히 좀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가져가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일단은 내 집을 일단적으로 하나 정도는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 집을 소유해야 되는 이유,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그 임대에 대한 부분들을 거주, 그러니까 임대, 우리가 좀 남의 집에 좀 들어가 사는 거잖습니까? 새 들어 사는 것은 이제 임차, 이런 부분으로 뭐 임대에 대한 얘기를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소득 대비 주거비 상승, RIR이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매년 우리나라 그 G20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G20 국가 안에서는 대체적으로 선진국 국가들 안에서 매년 10% 정도가 넘는 소득 대비 주거비 상승률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월세나 또는 전세의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RIR과 같이 맞물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OECD 선진국 대도심의 주거 비율이 소득의 45%. 근데 한국은 현재 아직도 25%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금번 뭐 작년 대비 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거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OECD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은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더 비싼 주거비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한국이 조금 더 올라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인 만큼 그만큼 주거비가 계속해서 특히나 이 서울 지역들은 또는 대도심 지역들은 주거비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뭐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네, 소비자 물가 상승하는 부분들, 이게 이런 부분들도 인플레이션은 사실 상당히 정상적인, 네, 그리고 건강한 그런 부분들, 그런 건강한 경제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인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인건비도 오르고요. 자재값도 오르고요. 기본적으로 뭐 뭔가 상품, 뭐 공산품이라든지 어떠한 상품을 만들어내기에 무조건적으로 가격대들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또 인건비가 될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나라는 인건비도 상당히 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또 시간당 만 원의 최저 기본 소득 자체가 구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 부분들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가장 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또 주택 상품이기도 하고요. 퍼센트 비율로 따져보면은 100원짜리가 사실 10% 올라가 봐야 10원 정도 금액밖에 올라가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억 원대에 다다르거든요. 요즘에는 뭐 수억 원이 아니라 서울의 웬만한 집값들은 뭐 10수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1, 2% 정도만 오른다 하더라도 가격대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은, 네, 인플레이션에 가장 또큰 영향을 받는 것이 주택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 통화량 증가라고 하는 부분들,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2019년도부터는 통화량이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 풀려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M2 통화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인플레이션은 점점점 심해질 수가 있겠고요. 통화량이 증가하는 부분에 맞춰서 또 이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현물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형태를 띠다 보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이렇게 통화량이 많이 풀려 있는 것들은 실질적인 현물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우리가 또 물론 통화량이 부분이 뭐 긴축을 한다 하더라도 테이퍼링 효과라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긴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금리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실제 부동산의 주택의 금리가 상승기에도 주택이 상승했었던 그런 과거의 이력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 부분들도 주택 시장의 하락이나 또는 뭐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크게 뭐 조정받기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저는 중요한 부분들은 통화량이 상당히 많이 풀려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긴축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계속해서 통화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주택을 필히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살 수 있을 때 네, 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살 수 있을 때 사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듯이 네, 가격이 빠지는 거 또는 상승하는 거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30년 또는 40년이라고 하는 주택시장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다 전고점은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내가 좋은 입지에 좋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전고점은 항상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현재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뭐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산이 없는 가난한 자는 지금 현재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명목 화폐인 현금보다, 네, 정말 지폐 이런 현금보다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기가 지금 현재 이 시기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집을 꼭 마련해야 되는 이유는 소득과 저축만으로는 집을 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을 때 또는 투자할 수 있을 때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